자, 오늘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시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8년도에 창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또 충주시가 후원하며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텐데요. 오늘 사회 정기 연주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자, 바로 조길영 시장님이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시장님 일찍 오셔서 아까 인사 나누셨는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저희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오늘 전석이 다 매진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고 실력 있는 줄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표현력을 기르고 또 용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 잘 키워준 또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충주는 아동 친화 도시고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님. 자, 오늘 공연은 전 단원들의 합주인 호두깎기 인형을 시작으로 파트별 앙상블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의 연주가 이어지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합주곡들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박수 보내주시면 사실 또 이 공연의 끝은 앵콜이잖아요. 또 앵콜까지 청해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큰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단원분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서 있는 무대 양 옆으로 큰 저희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대 양쪽의 스크린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잘 못 놀았어요. 이렇게 네모난 칸 같은 데서 해야 하니까 많이 불편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노는 것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즐거운 걸 많이 못해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도 배우고 합주도 하고 공연도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형아가 먼저 참여해서 한번 따라 해봤는데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 노래도 많이 해서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나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데 얼마나 이번 무대는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충주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겨울 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겨울왕국 또? 캐롤 맞습니다. 뭐 다 맞는 대답을 해주셔서 정답이 나왔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한번 좀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호두까기 인형을 성탄 선물로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과자의 나라를 여행하는 아주 낭만적인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와 그 장면을 우리 단원들이 멋지게 연주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대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너무나 멋지고 완벽하죠? 정말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갇혀진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고 그 갈증들이 오늘 이곳에서 다 해소가 될까요? 아마 우리 지금 공연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단원들도 이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그 다음 곡 준비하면서 굉장히 더 설레고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멋진 박수와 환호 많이 보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곡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음 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곡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너무 많아서 무려 네 곡을 메들리로 엮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그리고 터키 행진곡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지크까지 여러분들께 아무래도 굉장히 익숙한 곡들일 것 같은데요. 자, 곡들이 어떻게 우리 단원들의 손을 거치면 어떠한 소리로 멋지게 나오는지 기대하면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어진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 이제 다음 곡들도 함께 쭉 만나볼 텐데요. 자, 다음 곡들은 이제 이어서 세 곡이 이어질 텐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우리 단원분들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곡은요. 타악 앙상블의 첫 번째 곡 위풍당당 행진곡인데요. 이 곡은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가 작곡한 관현악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선율을 희망과 영광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면서요. 영국의 제2의 국가로 여겨질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지는 곡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한 번쯤은 해보셨을 바로 젓가락 행진곡인데요. 이 곡을 우리가 피아노로 가볍게 칠 때랑 또 다르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오늘 이곳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어지는 곡은 리베르 탱고라는 곡입니다. 아르헨티나 작곡가인 피아졸라는 탱고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음악가인데요. 자유와 탱고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으로 음악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곡입니다. 아마 역동적이고 반복이 되는 선율이지만 듣다 보면 이 곡의 매력에 풍덩 빠지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네 명의 타악 단원들이 마림바와 드럼 그리고 핸드벨 등 다양하게 타악기만 오직 타악기만을 사용해서 들려주는 앙상블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젓가락 행진곡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었던 선생님들의 무대입니다. 지도 선생님들이 오늘 오신 여러분께 작은 선물처럼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곡들 진짜 너무 좋은 곡들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곡은요, 시네마 천국 OST인데요. 1990년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 작품상, 그리고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 작품상을 받은 곡입니다. 모리코네 부자의 서정적인 대표작으로 남아 그의 콘서트마다 레퍼토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곡입니다. 아, 그리고 이어질 곡은요, 바로 카르멘 서곡인데요. 서곡이란 처음에 오페라의 음악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거나 또 선율을 미리 맛보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극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로 기악곡입니다. 완벽한 형식미를 갖춘 서곡은 종종 연주회에서 독립적으로 연주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 그 두 곡을 이곳에서 이 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와 환호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쯤은 들었던 익숙한 곡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죠. 제가 충주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충주의 문화적 예술적 퀄리티는 정말 남다르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또 공연을 하다 보면 앉아서 이 객석을 메워주시는 분들의 이 예술적인 감각도 느껴볼 수가 있는데 항상 충주에 오면 너무 에티켓도 좋으시고 호응도 좋아서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충주 공연은 너무 좋다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다 여러분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공연을 자주 못해서 자주 못 만났어요. 그쵸? 불 조금만 올려주시면 저희 서로서로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 메워준 거 서로 고생했고 축하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점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곡들은요, 전 단원이 모두 함께하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주할 곡은 작곡가 반 맥코이의 원곡인데요. 기악 연주가 아니라 보컬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일본 작곡가 나오히로 이와이가 편곡을 해서 많은 인기를 누린 곡인데요. 이 곡의 특징은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야생동물들이 힘차게 뛰어놀고 있는 야생적인 모습을 그리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좀 상상하시면서 이 무대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곡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은 오페라 아이다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다의 수록곡인데요. 1869년 예정이었던 수에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이집트 국왕이었던 이스마엘 파샤가 베르디에게 작곡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곡은요, 행진곡이고 2막 2장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개선 장군으로 금이 환영할 때 흘러나왔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온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아마 이 곡이 역사와 또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 단원들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뒤에서 정말 긴장하며 기다렸거든요. 더 큰 박수로 함께 이 무대 열겠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저희 이게 마지막 무대인데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지 않으세요? 자, 아쉬운데 우리 단원들 이렇게 보내드릴 순 없잖아요. 그쵸?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연 문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 앵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앵콜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박수 소리 괜찮나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앵콜 무대 여러분들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정말 멋진 무대. 아, 우리의 또 자랑 아니겠습니까? BTS의 곡으로 메들리를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과 단원분들 그리고 지휘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양쪽에 있는 좌우측의 영상을 스크린을 통해 함께 볼 겁니다. 자, 저희 처음 시작할 때처럼 양쪽에 있는 큰 스크린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4년 전에 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시작한 꼬마아이들이 벌써 4년이 지나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성숙해져서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 수고하렴. 얘들아 안녕, 첼로 선생님이야.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코코치 잘 이겨내고 첼로 연습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자. 파이팅! 꾸모 타악기 단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마림바도 연습하고 연주하고 같이 즐겼던 게 앞으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봅시다. 얘들아 안녕. 이제 저희 충주 꿈의 오케스트라가 4주년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너무나도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트럼본 파트 배현우, 이민호, 이서진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안녕. 우리 트럼펫 친구 민준이, 소망이, 다원이 모두 줌으로 트럼펫 처음 배우고 이제 대면 수업하면서 열심히 수업한 거 오늘 연주해서 잘 보여줘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재밌게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자. 트럼펫 화이팅! 네, 1년 동안 이제 코로나 있는데도 너무 연주 준비하느라고 수고했고 고생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같이 잘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자. 고생했어. 우리 사랑스러운 비올라 친구들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순둥이라고 많이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지금까지 연주 연습하느라 고생 많았고 끝까지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내년에도 파이팅해서 힘내서 같이 오래 쭉 하자. 안녕. 얘들아 1년 동안 어려운 곡도 있었고 신곡도 있었는데 열심히 연습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연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연습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로 오늘 너무 잘했고 앞으로도 화이팅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정기 연주회까지 잘 마칠 수 있음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큰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이 바이올린 친구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마지막까지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잘 끝낼 거라 믿어. 내년에 코로나랑 마스크 없이 건강하게 만나자. 여기 와가지고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기존에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합주를 하면서 다 같이 이해하는 마음도 기르면서 행복하게 음악 활동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저도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같이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충주 단원 여러분 이렇게 정기연주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독님이 행복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혹시라도 감독님이 연습하고 막 이럴 때 혹시라도 뭐 싫은 소리하고 뭐 그래서 상처받았던 친구들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수고했고 그리고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충주 꿈의 오케스트라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말 공연 즐겁게 봐주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하면서 합주를 하곤 했었는데요. 그때의 그 경험과 기억이 평생 사는 내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맞춰나가는 얼마나 중요한 걸음이었나 그때의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또 선생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공연을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준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을
노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시고요. 자,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아시죠? 환호도 함께 보내주세요. 제일 바이올린 이다정, 이서연, 이소은, 김은지, 김정우, 김지원, 송가운, 이준희, 장하원, 황세미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이바이올린 김민섭, 백종찬, 송시훈, 원채영, 장한별, 정주연, 조서아, 조서우, 지세준, 정찬영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비올라 권혁중, 백현희, 송인혁, 송혜운, 신용섭, 신호섭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첼로 김서연, 김시율, 김아란, 김원규, 김지혜, 김하늘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콘트라베이스 김다한, 배원희, 양다경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 플루트 송현우, 손승아, 신지윤, 유온유, 최문정 클라리넷 김대현, 김예원, 박준희, 손진아, 장준서 팬클럽을 데리고 왔어요. 트럼펫 김다원, 김소망, 이민준 네, 여러분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트럼본 배현우, 이민호, 이서진 그리고 타악기 김도현, 김채린, 정준영, 황도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휘를 맡아주신 우리 김종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단원들에게 모두에게 의미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내년 2022년도에도 더욱더 성장한 멋진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